자, 이번 동영상에서는 철사학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사학 옵션 들어가 보게 되면 상하 이형상 각도가 있는 그런 가공을 할때 데이터를 내는 기준이 되겠죠. 하위 평면이 Z0고요. 그 다음에 상위 평면 UV 값이 기준이 되는 값이 높이가 25라는 거죠. 25고요. 그 다음에 패스 철사학 방향이 있는데 보통 이제 와이어 같은 경우에는 상향 하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대체라고 놓으시면 오른쪽 왼쪽으로 가게 되고요. 우리는 한쪽 방향만 쓴다.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 쓰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중지점 같은 경우에는 중지점을 체크하게 되면 중지점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원컷으로 한번 놓고요. 네, 이렇게 데이터를 놓고요. 다중 백번도 체크를 한번 꺼보겠습니다. 고요. 그리고 제가 절삭에서 중지점에서 옵션 스탑이죠. M01 거리를 좀 크게 하죠. 뭐. 그래서 4mm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게 되면 보시면은 제가 단계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땅 누르고요. 그 다음에 톨패스 한번 보죠. 황사계에서 이제 그 스크랩이 떨어지기 전에 그 어떤 일정 거리에서 서는 거죠. 그래서 단계 딱 누르게 되면 그 시작점 4mm 단계 전에서 옵션 스탑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확인하면서 스크랩을 잡거나 하면 하는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옵션 스탑 보시게 되고요. 그래서 철사 까보면 이제 중지점 그런 이제 방향 그 다음에 상하 이형상의 기준 그 다음에 스텝 오브 매개 변수 같은 경우에는 NX 와이어에서 이제 그 다른 캠처럼 엔드미를 그 공구의 그 직경을 인식을 시켜서 툴패스를 내겠다. 그렇게 되면 와이어 직경보다 작은 부분이 뭐 파먹는다든지 그런 작업은 없겠죠. 일은 없겠죠. 그래서 만약에 3컷 넣고요. 여기에서 절삭 들어가서 절대 스톡 하게 되면 네 번째 있는 포컷 같은 경우는 정삭이기 때문에 여유가 필요 없는 거고요. 원컷, 투컷, 쓰리컷에서 이게 최초 황삭, 두 번째 황삭, 세 번째 황삭일 때의 여유 값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서 기계에 넣게 되면 이렇게 툴패스가 변경이 되겠죠. 여유가. 네, 그렇게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엔드밀이 아니라 이제 그 보통 0.25 되는 와이어 그 직경을 쓰는데 그걸 인식하게 되면 요즘 쓰는 이제 NC처럼 그렇게 데이터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지금은 와이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기계에서 옵셋 값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기죠. 와이어 직경 0.2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절삭에서는 방향, 그 다음에 중지점 줄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서 옵셋 값을 줄 수가 있다. 황사 그리고 공차에서는 뭐냐면 원하는 뭐 스플라인이나 라인의 에지들을 얼마나 정밀하게 따라갈 것이냐. 그래서 0.001 정도 주면 되겠죠. 하게 되면 더 정밀하게 스플라인 같은 경우 더 정밀하게 따라가는 걸 직접 눈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곡선에 스플라인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스플라인이 있고요. 그리고 이건 오픈이죠. 오픈입니다. 오픈이니까 해서 선택 이축 라인을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원컷만 해보죠. 황삭에서 땅 하게 되면 자 이게 리드 인이죠. 노란색. 그 다음에 여기가 리드 아웃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절삭의 얘를 한 0.1로 한번 해보죠. 0.1, 0.1 확인해서 툴 하게 되면 이렇게 많이 벗어나게 되죠. 그죠?
플라이는 여기 있는데 툴패스는 여기 최대 거리가 0.1입니다. 그리고 안쪽 툴패스의 최대 거리가 야 얘가 스플라인이죠. 다시 화면 푸시 업데이트에서 땡. 자, 여기와 툴패스의 최대 간격 0.1이라는 거죠. 그런데 인토로 아우트로 0.001로 바뀌게 되면 더욱더 정밀하게 따라가게 됩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리플레이시 하게 되면 화면 표시 업데이트에서 리플레이시 하게 되면 정밀하게 따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라인을 이제 보시게 되는 거죠. 절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